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 찾기에 나섰습니다. 홍성군은 8일 미래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3천여 개 업체에 국가산단 입주와 투자를 권유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서한문에는 홍성군의 지리적 장점과 탄소 중립 육성 등에 대한 계획이 담겼습니다. 홍성군은 2030년까지 약 4,900억 원을 투입해 홍부급 대동리 2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국가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.